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설교를 하게 되는데 늘 설교할 때마다 설교가 끝나고 나면 교인들로부터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 싶은 게 설교자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돌에 안 맞으면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저를 다시는 안 보려고 그러고 또 심지어 돌이 옆에 있으면 던지려고 하는 일도 겪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만큼 오늘 말씀은 어떤 분들은 참 새기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게 유기성 목사의 말이냐 이 성경의 말씀이냐 하는 것을 진지하게 한번 분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모든 은사는 큰 은사 작은 은사가 없고 귀하고 천한 은사가 없다. 모든 은사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다 똑같은 것이다. 그리고 모든 은사를 다 성도들에게 다 똑같이 주신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서 그래도 가장 귀한 은사가 하나 있다. 뭐 그런 말씀을 하고 끝나셨습니다. 그 귀한 은사가 뭔지는 여러분도 다 아십니다. 바로 이어서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게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너무 편안해요. 아주 당연해요. 그렇지, 사랑이 제일 귀한 거지. 그렇게 마음에 받아지고 참 귀한 말씀이네요. 오늘도 말씀을 읽을 때 그렇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참 죄송하지만 지금 뭘 대단히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정상적으로 반응하신다면 엄청 화가 나고 분하고 괴롭고 아 오늘 은혜 받기 힘들겠구나 이렇게 반응해야 정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예수 믿은지 안 믿은지 별 차이가 없고 세상 사람이 볼 때도 예수 믿은 사람이 뭐 특별히도 좋아 보이지 않는 이유는 예수를 잘 안 믿어서 그런 겁니다. 그분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기가 어렵게 예수를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예수를 잘 믿어야 합니다. 근데 그 예수를 잘 믿는 기준이 뭔가?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순교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 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엄청 부담이 될 겁니다. 화가 날 겁니다. 아니 순교를 해야만 예수를 잘 믿는다고?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순교자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은 순교 안 하는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순교를 해야 예수를 잘 믿는다고? 그러면 예수를 내가 어떻게 믿을까 걱정도 되고 두려운 사람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라는 것은 순교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순교하라는 것은 그렇게 힘들게 느껴지는데 사랑하십시오. 아 그건 참 좋은 말씀이죠. 아 정말 당연히 그래야죠.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이건 정말 대단히 이상한 겁니다. 사랑하라는 말은 실제로는 어떤 의미냐 하면 원수도 사랑하라 그런 뜻입니다. 아 원수를 사랑해요? 아 차라리 죽는 게 낫지요. 이런 말이 나올 만하다니까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요. 그게 더 쉽지요. 원수 사랑은 못합니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많은 분들이 엄밀하게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을 7절까지 읽었는데도 특별하게 뭐 마음에 이렇게 충격이나 뭐 두려움이나 당황스러움이나 혼란스러움이 없는 거예요. 아, 좋은 말씀이네 이렇게만 들리는 겁니다. 이 세상은 온통 사랑 타령이에요. 영화도 뭐 뮤지컬도 드라마도 노래도 뭐 소설도 다 사랑이 주제예요. 너도 나도 다 사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듣고 또 보는 사랑 완전히 다른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사도 바울이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일 뿐이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말, 굉장히 모욕적인 말입니다. 목사입니까? 장로입니까? 권사입니까?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당신은 당신이 교회 봉사 많이 했어? 헌금 많이 했어? 당신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한 연한이 길어? 당신이 이 교회 창립 멤버야?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말을 듣는 게 얼마나 수치스러워, 모욕적인 말입니까? 근데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사랑이 있으신가요? 사랑이 없으면 지금 여러분의 직책, 직분, 뭐 여러분이 그동안의 신앙생활 했던 일, 섬겼던 일,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은 진짜 무서운 말이죠. 3절에 보면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아니, 목숨을 바쳤는데, 내 생명을 주었는데 사랑이 없을 수 있나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영국 빅토리아 여왕 때, 그때 앨리스라는 공주가 있었는데 4살 된 아들이 악성 디프테리아 전염병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그 앨리스 공주 자체도 몸이 약했기 때문에 궁중 의사가 그 아들에게 절대로 접근하지 말라, 그렇게 처방을 했습니다. 큰 방에 그 왕자, 4살 된 왕자를 치료하는데 엄마인 앨리스 공주는 그 방 저쪽 끝에서 그냥 지켜보기만 할 뿐이에요. 가까이 다가가면 감염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때 그 아들이 자기를 간호하는 간호사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엄마는 왜 나를 지켜보고만 있고 와서 입 맞춰주지 않나요? 아무리 방이 넓어도 그 아이가 하는 말을 그 엄마인 앨리스 공주가 못 들을 수는 없지요. 그 4살 된 아이가 그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참을 수가 없어요. 엄마는 당연히 그렇죠. 그 아들에게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입맞춰주면서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단다. 그리고는 그 아이를 끌어안아요. 그렇게 그 엄마인 앨리스 공주도 감염되고 그 4살 된 아이도 죽습니다. 이런 사랑이, 감동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죽고, 사랑하는 조국을 위해서 죽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념을 위해서도 죽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일이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그런 일이 어떻게 감동이 없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래도 그것도 아직 사랑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가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주는 것은, 그것은 감동일 수는 있지만 여전히 자기 이기적인 본능의 뿌리를 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무슨 상이 있겠느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었는데 그게 무슨 상이, 세리도 그래. 세리는 그때 당시에 가장 악한 사람, 가장 나쁜 사람을 상징하는 겁니다. 세리도 그렇게 안 하겠느냐. 자, 그렇다면 도대체 사랑이 뭔가요? 4절부터 7절까지 말씀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리하지 않으며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이게 사랑인 거예요. 이 사랑이 없으면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사랑이 가능이나 합니까?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사랑이 있어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은 마음에 드는 사람, 선하게 산 사람, 착하게 산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산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게 아니고 원수 같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 그를 위하여 당신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어요. 그게 사랑,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에요. 살인자도 사랑한다, 창녀도 사랑한다, 세상 사람 다 버린,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나쁜 사람, 그 사람도 주님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어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사랑의 기준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야, 사랑의 수준이 높은 거구나, 그렇게만 말씀한 게 아니에요. 우리 보고 너도 그렇게 살라는 거. 너도 그렇게 살으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랑하지 않으면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사랑의 기준은요,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과 상관이 없는 자예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다 사랑은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 그래서 남편에게 물어보면 다 사랑한대요, 아내를. 아내는 그런 말을 들으면 정말 미칠 것 같이 힘들어해요. 이유는요, 다 남편이 자기식대로 사랑하니까.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100사람이면 100사람 사랑이 다 달라요. 이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사랑하라는 말은 기준이 하나예요. 예수님처럼이에요. 예수님이 지옥에 갈 죄인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프리카 대륙을 변화시킨 선교사라고 일컬어지는 리빙스턴, 그의 전기 작가가 리빙스턴의 전기를 쓰려고 아프리카의 각 부족들을 찾아다닙니다. 리빙스턴에 대한 어떤 일화나 이야기를 정리하려고. 그래서 물었어요. 당신이 리빙스턴에게서 들은 가장 기억에 남는 설교가 무엇인가요? 어느 부족 추장이 대답을 했습니다. 리빙스턴이 우리에게 무슨 설교를 했는지는 제가 솔직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러나 기억이 나는 것은 하나 있는데, 그가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족들에게서 들어야 될 말이고 우리 이웃에게서 들어야 될 말이에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정확히 잘 기억은 안 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은 진짜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자녀들, 부모, 형제들이 여러분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 이웃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다 그렇게 살 수 있나요? 아,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리빙스턴 같이, 손양호 목사님 같이 그런 사람도 있다고 듣기는 했는데,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그래야 된다는 거는 그건 좀 너무 심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가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이 4절에서 7절까지 사랑을 예수님이라고 바꾸어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예수님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너무나 완벽하게 맞아 들어가죠. 아, 사랑은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예수님 그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요. 하나님, 제게는 사랑이 없네요. 사랑을 주세요. 정말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본성적으로 이기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사랑이 내게는 정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사랑이 없어요, 사랑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맞지요. 그러나 또 한편 그 기도는 문제가 있는 기도예요. 왜 사랑이 없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 그분이 사랑이신데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 예수 믿는 건데 어떻게 사랑이 없다고 말하나요?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죠.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이 사랑이라니까. 여러분, 은사는 모든 성도에게 다 같은 은사를 주신 게 아닙니다.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치유의 은사, 섬기는 은사, 뭐 말씀을 전하는 은사 다 달라요. 어떤 은사가 없으면 그 사람 구원 못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받은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가 없으면 그는 구원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은사가 뭐죠? 사랑이에요. 왜? 사랑은 예수님 그분이시니까. 예수님을 영접 안 했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일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사랑이 없어서 사랑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 안에 십자가의 그 사랑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이제는 제대로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려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금식하고 훈련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진짜 믿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반절에 보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게 성도예요. 그런데 도대체 그게 뭘 말하는 거죠? 바로 그 앞부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니 그냥 사랑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 그분이 사랑이신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5절 7절에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저는 제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기성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유기성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유기성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유기성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유기성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제 아내는 아마 토할지도 몰라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말이 다 있어. 아마 여기 있는 우리 부목사님, 장로님들은 아마 기가 막힐지도 모릅니다.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이렇게. 그 점은 정말 너무 미안해요. 그런 느낌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게.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라고 하셨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거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넣어서 딱 맞는 말씀이라면 제 이름을 넣어도 딱 맞는 게 맞지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 내 생명이십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가면 반드시 주님이 역사하신다. 어떤 사람 앞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나는 죽었습니다 뿐이에요. 나는 죽었습니다.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나는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님이 하신다. 이런 사람을 볼 때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저 사람을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 우리가 가족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섬김, 그게 바로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이십니다. 그러면 온 가족들이 가장 행복해요. 우리가 전도를 잘하는 비결이 이거 하나뿐이에요.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내 생명이십니다. 그렇게 살면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난 것 같다니까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요. 우리가 교인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비밀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내 생명이시니까. 그러니까 내게서 사랑이 흘러가는,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사랑의 기준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에요. 두 아들 죽인 그 원수 같은 공산당 청년을 양자를 삼아버린 손양원 목사님, 그게 바로 우리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님처럼 못 삽니까? 손양원 목사처럼 못 삼는 겁니까? 우리 안에 그런 사랑을 살게 해달라고 갈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저는 방언 받게 해달라고 막 조르는 교인들도 많이 봤어요. 방언이라는 걸 한번 해보고 싶어요. 얼마나 마음에 갈망이 있으면 그러겠어요. 예수 믿고 정말 해결받고 싶은 문제들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몸이 치유되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진짜 복이라는 걸 좀 받아보고 싶고 예수 믿고 정말 해결받고 싶은 소원과 갈망들이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해달라고 이런 갈망을 가진 분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저는 그냥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싶어요. 그런 사랑을 저에게 주세요. 하나님 다 가져가셔도 좋아요. 제게 그런 사랑을 주세요. 이런 기도를 좀처럼 요청을 못 받아요. 모르시는 거죠. 진짜 귀한 걸 모르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안타깝게 말씀하는 진짜 귀한 게 뭔 줄 아느냐? 그게 바로 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사실 원수도 사랑하라. 오직 사랑만 하면 살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 말씀은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려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면 이유는 하나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랑을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을 정말 아직도 모르니까 사랑이 안 된다,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령도 성경의 말씀처럼 온전한 평강,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골치는 여전히 아프고 스트레스는 쌓이고 사람들 관계는 깨어지고 가정은 엉망이고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고, 예수를 믿어도 그런 게 아닙니다. 아직도 진짜 예수를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는 그 사랑, 아직도 여러분이 진짜 누리고 있지 못하니까 내게서 흘러가지 못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엄청난 은혜 받았고 엄청난 은사를 받았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서로 싸우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교회는 갈라지고, 사도 바울이 그냥 속이 타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모르냐. 여러분, 선한목자교회에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뭘 잘나서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로 교만할 수 없어요. 자랑할 수 없어요. 우리는 너무 못됐고 자격도 없었고
정말 부족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웬 까닭인지 은혜를 엄청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뿐이에요. 다른 교회를 볼 때 우리 절대 자랑할 거 없어요. 우리는 그냥 은혜 많이 받은 것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그냥 은혜를 부어줄 것밖에 없어요. 그냥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는 거, 우리가 그렇게 받았으니까. 이거 깨닫지 못하면 그러면 계속 판단하게 돼요. 당신은 이래서 못하고 당신은 저래서 문제가 많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정말 필요한 것은 그 원수도 사랑하는 사랑이 자기들을 위해 필요한 거라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이걸 깨닫고 눈이 뜨이고 나면 그러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뿐만 아니고 그 사랑이 내게서 계속 흘러가게 돼요.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정말 구원 받으셨나요? 오늘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게 그 십자가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동안 그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흘러가지를 않네요. 맨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용서 못할 사람, 나 괴롭힌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밖에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 하나님, 저 자신이 지금 현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있지 못합니다. 주님, 그 예수님의 사랑의 은사를 제게 주세요. 저에게 그 사랑이 흘러가게 하세요. 넘치게 흘러가게 하세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나도 살고 가족도 살고 교회도 살고 이 나라가 살게 해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